보시죠. 극장 자주 오세요? 자주는 아니고 가끔 집사람이랑 아들이랑 같이 옵니다. 전무님은? 저희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뭡니까? 전무님 성격이 급하시네. 아 이번에 그쪽 회사 가습기 살균제 아무래도 두 분이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. 두 분이 자식 농사를 잘 지셨대. 근데 자제분들이 그거 알아요? 두 분이 사이좋게 선물 투자했다 실패해서 집에 딱지 붙게 생긴 거. 그걸 변호사님이 어떻게? 어떡하게 뭘 어떻게 해요? 아 나한테 일 맡기신 분 그쪽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알지. 그 좋은 기회니까 좋은 선택을 해보세요. 만약 저희가 거절하겠다면요? 그것까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마 다른 사람을 구하겠죠. 책임질 누군가는 필요하니까. 아 근데 솔직히 나도 그건 좀 귀찮고 그냥 오케이 하시지. 죄송합니다.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짓지도 않은 죄로 감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. 능력 없는 애비가 될지언정 비겁한 애비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. 그래요. 마음이 그러시다면. 이런 일로 다신 찾지 말아주십시오. 저희 그럼 이만. 야, 뭐야? 뭐야 이게 뭐야? 뭐라고? 도대체 뭐야? 뭐야? 아, 조 과장님. 어떻게 마음 정하셨어요? 예, 정했습니다.